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식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물고기를 살려드린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약에 대해서 일단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걸 써서 무조건 다 살린다 이런 만능약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약을 적절한 시기에 잘 써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도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물고기를 키워보시면서 좀 스스로 느껴야 이 치료제를 더 잘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요 친구들이 얼마 전에 수입 들어온 먹는 밀크 난주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잘 다니지만 처음에 왔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거의 다 누워있었어요. 이 친구들 심지어 오기 전에 중국에서 배송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었어갖고 다 못 오고 1분만 왔었는데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같이 수입했던 우리 형님들한테 아 형님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가격보다 돈을 더 좀 높게 책정을 해야 되겠다 뭐 그만큼 물고기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절반 이상이 누워 있었거든요. 자 사실 이럴 때는 검역을 하거나 구충을 하거나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애들 컨디션을 올려야 될 때고 이제 수입을 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고기가 이 정도 상태에서 하루 이틀 계속 가면은 살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막 누워 있는 거 올리는 게 이게 그래 물론 막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두 달 동안 4회에 거쳐서 실험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약은 고려 BNP에서 나오는 타이탄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 고려 BNP에서 나오는 타이탄이라는 약이 이제 성분이 부타포스판이라는 건데 성분이 대사촉진제거든요. 이 대사촉진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애들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오는 질병에 의해서 죽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 약을 좀 부어놓고서는 썼더니 이제 막 어느 정도 막 다 살아났는데 마지막 다섯 마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게 치료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희 매장 추석 때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어항에 있던 애들 물고기 많이 누워 있었고 저희 매장 앞에 있는 저 검정색 수영장에 있던 애들 다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매장에 오셨던 손님들이 줄줄이 누워 있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진짜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또 이걸 기어이 다 살려냅니다. 잘 다녀요. 지금 다섯 마리가 다 살아나갖고 제 앞에서 유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아플 때 이게 물고기 아플 때라기보다는 수입이 됐었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네오테라 치고 막 항생제 검역하고 구충 검역하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이럴 때 이제 검역하면 애들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타이탄을 이용을 해갖고 애들 컨디션을 올린 다음에 괜찮아지면 약욕을 하고 검역을 했었는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죠. 소금 같은 거 넣어도 괜찮아요. 천일염 0.5% 정도 맞춰가지고 소금욕을 하면은 얘네들이 삼투압을 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컨디션을 획득하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부타포스판을 한 병을 다 어항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사실 이 타이탄 회사에서는 약을 주사라고 돼 있어요. 뭐 어체 1kg당 뭐 몇 밀인가 하여튼 정식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려 BNP 홈페이지에 가서 타이탄이라고 검색을 하면 부타포스판에 대한 설명과 뭐 주사 방법까지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체가 작다 보니까 주사 놓기가 좀 애매하고 물고기 마리수가 많고 처음에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한테 바늘 찌르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두 달 동안 4회에 거쳐서 수입되는 애들한테 제가 실험을 해봤었는데 약욕을 해도 도움이 유효했어요. 약욕을 한 수조와 약욕을 안 한 수조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욕을 시켜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조사에서도 이 약욕하는 정량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00리터 수조에다가 요만한 병 한 통을 다 넣은 건데 만 얼마짜리 약 하나 집어넣고서는 물고기를 다 살렸으니까 이거 완전 대박난 거 아닌가요? 완전 대성공이죠. 사실 수족관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고기 수입할 때 리스크를 얼마나 많이 안고 가셔야 되는지. 수입된 거 박스 하나가 다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달 동안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겠어요. 부타포스판으로 관리한 수조가 생각보다 유의미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는 물고기 주사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달 동안 수입을 하면서 실험을 거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원래 정석은 주사제로도 쓰고 항생제 같은 거 넣어서 직접 주사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건 근데 원래 제가 뭐 저희 손님들 물고기 아프다 그러면 주사도 몇 번 놔주고 막 살리고 그러는데 많이 유의미하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설명해야 될 시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미루고 자 반대로 또 누워있는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이 꼭 이 약을 쓰지 않더라도 소금으로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손님이랑 제가 이제 카톡을 한 게 9월 2일부터 제가 손님을 상담을 해드렸더라고요. 카톡 기록이 남아있는데 9월 2일 날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물고기가 누워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길래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도 애들 밥을 주지 말고 수위를 낮춰서 물고기가 항상 서 있을 수 있게 정자세로 할 수 있게 누워 있으면은 욕창이 이렇게 빨갛게 생기는데 여기로 이제 애들이 한번 감염되고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좀 손쓰기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빨리 설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손님이랑 항생제를 좀 해주고 수위를 물고기 높이만큼만 낮춰주고 에어레이션을 강하게 해줘서 물고기가 항상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약 한 20몇일간의 치료 끝에 얘가 말짱이 서가지고 괜찮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물고기한테는 물론 해당이 되긴 하지만 작은 물고기한테 주사를 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이 금붕어가 제법 어체 크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약 쓸 시간을 주고 좀 싸워볼 수 있는 시간을 꽤 주는 물고기예요. 그래갖고 저도 저희 매장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손님들 안 볼 만한 수준은 누워있는 물고기들이 많은데 이거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금붕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물고기 아픈 문의가 저한테 많이 오긴 와요. 근데 좀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해주면은 그래도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는 저희 구독자 형님들도 오시지만 구독자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은데 이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형님들은 사실 아 물고기 죽으면 또 집어넣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생명체인데 그냥 막 죽으면 또 집어넣지 뭐 이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제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돈 받고 파는 놈이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지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매장에서 나온 물고기가 손님 집에 갔는데 아프다 이러면은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도 안 귀찮으니까 매일매일 카톡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걱정이 되면 제가 먼저 전화해서 연락도 해요. 오늘 물고기 영상 왜 안 보내시냐고. 그만큼 이제 제가 그 이런 물고기란 동물에 대해서 엄청 애정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반대로 이제 제 유튜브를 모르시고 물고기 그냥 좀 죽으면 또 집어넣지 뭐 하는 분들이 요즘 오시면은 저는 그냥 그러거든요. 손님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물고기 계속 죽을 건데 뭐하러 키우시냐고. 그냥 물고기 키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추석에도 몇 팀 보냈어요. 이 손님들이 뭐 물고기는 키우고 싶은데 여과기 안 집어넣고 싶고 물 갈기 싫고 요만한 복주머니 어항에다가 이만큼 긴 난주 넣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형님들만이라도 좀 물고기를 진짜 좀 사랑하는 가족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프면은 좀 치료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신경도 좀 써가지고 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타포스판이라는 약을 통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수입을 개선방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썰을 좀 풀어봤는데 이렇게 해야 저도 좀 피자도 사먹고 치킨도 사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숨 이루지 마세요.